너는 사업에 운이 있어. 아, 네. 근데 너는 사업에, 너 사업에 할래? 네. 꼭 하고 싶어? 네. 뭔 사업을 할 건데? 뭐든요. 뭐든지? 예. 너는 뭐든지 앞장을 잘 쓰잖아. 어, 맞아요. 앞장은 잘 쓰는데 꼬랑지가 없잖아. 꼬랑지? 꼬랑지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끝맺음이 없잖아. 크게 대답해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너를 보면 있잖아. 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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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할머니 맨날 그러세요. 덜렁이야. 왜 그러지?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게 있어 보이지 않아? 아, 뚱뚱해서 무게 있어 보이지 않아? 무게는. 뚱뚱해서 무게있게 보이는 거고. 그렇지. 웃어주니까 고맙네. 웃으면서 좀 보겠다. 근데 누가 옆집에 순이가 어? 복숭아 장사를 해. 그러면 빵 팔다고 또 집어던지고 집 저희 복숭아 장사한다고 가서 복숭아 밭에 가 있어. 또 딱 복숭아 따다가 팔기도 전에 야 뭐 누가 순대국집 잘 됐대. 그거 버리고 또 순대국집 가. 도대체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욕심은 엄청 많은 아이야. 욕심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인데 말을 하자면 끝까지 끝맺음까지 있었으면 좋겠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욕심만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냇물에 시냇물도 깊은 곳이 있고 얕은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얕은 곳은 그냥 건너갈 수 있지만 깊은 곳은 이렇게 돌다리라고 있잖아. 놓여져 있잖아. 그는 그것도 안 보고 있잖아. 얕은 줄 알고 막 뛰어가다가 붕당 빠져져. 네 성격이 그렇다고. 사업을 하려면 물론 포스도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한테 베풀 때는 베풀어야 되고 온화할 때는 온화해야 되고 또 잡을 때는 잡아야 돼. 저 그런 거 진짜 잘해요. 너? 네. 내가 봤을 때는 못해.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어? 돈 주머니에 넣기는 넣어. 근데 돈도 저는 그냥 막 넣어놔봐. 지갑을 딱 넣고 돈 꼬불꼬불하게 이 주머니 퍽 넣고 여기다 푹 넣고 야 실제로 지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가 지갑이... 돈도 있잖아. 돈도 있지. 너무 웃네. 마탱인데 너무 웃네. 아? 너무 옆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많이.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성격 자체가 덤벙덤벙 한단 말을 하는 거야. 저러다가 돈 보기 욕심이 많은 애가 돈 넣다가 지가 돈 흘린지도 몰라. 어? 왜냐 여기 돈 넣다가 이렇게 하면 빠질 거 아니야 주머니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한 방에 나는 부자 될 거야. 그런 생각 버리라고요? 그렇지. 와, 너 잘한다. 내 노트북을 많이 봤냐? 다른 사람 노트북을 많이 봤어요. 저 이 친구를 보고 왔지만 저는 잘했다. 네. 그리고 말귀는 잘 알아들어서 고맙다. 네. 너는 저는 한 방주의야. 가서 산에 가서 금 있으면. 잘 올라가. 응? 금패로. 올라가기까지는 잘 올라가. 야, 금패로 하면 낭떠러지 수도 있고. 그치? 네. 뭐, 꼴짝도 있잖아. 네. 꼴짝은 호랑이 나와서 안 가고. 낭떠러지는 지 떨어져 죽을까봐. 다른 사람 지키고. 근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지랄이야. 그냥 직장생활 할까요? 어. 직장생활에도 있잖아. 왜 이렇게 가르치기를 좋아해? 아니 그럼 선생님 되지. 누구 가르친다는 건 뭔 말인지 알아? 그냥 네 일이나 참견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참견하시지 마시고요. 네 일이나 참견해서 네 일이나 잘하세요. 왜 이렇게 참견을 못해서 안달이에요? 어?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나 봐. 이해로 되게 얼굴도 윤곽 있고 좀 포스 있게 보이잖아. 본인도 화장은 포스 있게는 보여. 근데 진짜 깍쟁이는 이 사람이야. 너 이 사람 있지? 얼마나 네가 더 잘할 거야. 동생이라며. 아는 동생이라며. 이 사람 되게 꼼꼼한 사람이야. 하나하나 재서 가는 거고 하나하나 두드려서 가는 거고 자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하나하나 따진 사람이 이 사람이다. 왜 말을 안 하니? 아, 뭐 끝이냐? 맞아요. 저 진짜 계산적이고 뭘 할 때 계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너 둘이 성격에 정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네. 응? 만약에 정한다면 혼자시게. 그냥 둘이 좋은 인연 여기서 끊어지지 말고 사업에서 끊어지지 말고 실속을 못 차려 나는 너지. 이 아이는 실속 다 차려. 이 멍청한 년아. 이 또라이야. 그것도 몰랐냐? 그래놓고 네 똑똑하다고
아이고 말도 안 나온다.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다. 너무. 근데 말이 안 나와서 질리잖아 지금 자꾸.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이 안 나와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질린 거니까 이 아이는 냉정한 아이야. 맞아요. 너 이 아이가 슬슬 웃으니까 이 아이 저기 안 갔지. 이 아이는 집이 식구들밖에 모르고 거기 떠나서 집 밖에 모르는 아이가 이 아이야. 와, 맞아요. 저 이 아이는 결혼해도 지 신랑 돈은 지 신랑 딱 소통 갖고라 그래. 와, 지금 그리고 지 돈은 지 돈이야. 이 아이 무서운 아이야. 진짜로 어떻게 보면 내가 배워야 된다 할까 아니면 좀 사람으로서 좀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될까. 진짜. 얘는 지는 큰 손이 되고 싶대. 말을 하자면 맞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손이 되고 싶대. 그러면 큰 손 벌려면 쪼잔하게 놀지 마. 아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너무 돈돈해서. 너무 쪼잔하게 놀아. 베풀 맞아요. 때는 베풀어야 돼. 근데 그게 마음이 제가 자꾸 너무 좁은가 봐요. 너무 그 쪼잔하게 구는 하나하나에 너무 재고하다 보니까 저 혼자 스트레스 받고 저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만의 상상의 나라를 막 너무 많이 펼치더라고요. 그때 누구한테 내가 대접할고서 확실히 대접해. 그게 사람 사는 애 아니니? 맞아요. 그런 것까지 잃어가면서 돈 벌어서 뭐 할 거니? 맞아요. 그치? 네. 그리고 신랑이 때로는 아파서 직장 못 나갈 수도 있고 조금 아파서 쉴 수도 있어. 너는 그 틈도 안 주네.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쟤는 동생을 아직도 몰랐나 봐. 어, 놀래고 있네 쟤. 아니 똑똑하고 그런 건 알았지만. 야 무당은 이 자리에 괜히 앉아 있는 줄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다 읽어야 돼. 그래야 무당 무릇하는 거야. 내가 들으면서 안 한다고 내가 했다. 내가 들으면서 너네 할머니가 무당이니 했지. 네. 이 그 핏줄이 어디 가겠니? 무당이 핏줄이 어디 가겠니? 네, 외할머니가 빌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 그거 빌지 빌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신을 정말 섬겼어. 그리고 이 외할머니가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야. 맞아요. 일자 무식일지라도 이 외할머니가 머리가 정말 좋으신 분이고 맞아요. 이 외할머니가 이 외할머니 덕으로 집안 식구들이 애가 집에 살았어. 이 할아버지 덕으로 산 게 아니라 너 입만 짝짝 벌리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감탄 좀 해주라고. 씨발 입만 감탄하는데 너무 감탄해. 아직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근데 맞아 목소리가 많이 나요. 아니 우리 손님들은 있잖아 선생님 어떻게 알아서 다른 데로 간다는데 아 왜 입만 짝짝 벌리고 있냐고. 그럼 구독자들은 몰라. 나가서 딱 끊어지면 선생님 짱 때려 죽이지 뻔. 진짜야. 나도 솔직히 말해주는 거야. 야 나도 인기가 있어서 사는 거고 그렇잖아. 내가 아 잠을 잘 보였으니까 저 사람들 호응을 해준가 보다. 근데 맞아요. 입만 쩍 보여? 카메라 확 밀어 돌려버릴 거야.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가 뭐 딱히 원래는 이 아이는 어린이 교사. 맞아요. 너 어린이 교사냐? 아니 저 하고 싶어서 꿈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교사 그런 것도 되게 잘 맞았을 거야. 맞아요. 저 아이들 좋아해서. 그런 거 만약에 이 아이가 너네들 무슨 장사하려 그래? 핸드폰 매장 하려고요. 핸드폰.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 핸드폰 뭐야? 이거 지금 흉내 내고 있잖아. 핸드폰 없으니까. 이거 핸드폰 너는 매장도 잘하겠지만 어린이집 뭐 그 보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몰라 그런 쪽으로도 얘는 잘할 거야. 어린이들도 얘는 애들한테만큼은 세세하게 베풀어. 세세하게 애들한테는 다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애들한테는. 네. 애들한테 주고 또 애들한테 지 웃음도 다 주는 아이야. 맞아요. 안 되는 것은 지 서방. 아 맞아요. 지 서방한테는 안 돼. 아니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지 서방은 맞아요. 머슴이야. 그 보이더라고. 맞아요. 보이니까 말하는 거지 인연아. 요걸 너 못 쳐먹어서 안달했냐? 너도 큰 소리 욕 좀 얻어먹을래? 아니 내가 또 둘 커플을 아니까 같이. 진짜 맞아요. 저도 그게 너무 괴로워요. 제가 왜냐면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에 신간물이 없지만 불렸던 이 할머니 줄력 따라 내려오는 줄기가 너무 쎄. 쎄다 보니까 지도 모르게 지 신랑 보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아 너무 그렇게 불만이더라고. 잘해요. 애기가 그러니까 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지가 완벽하다는 쥐다 보니까 신랑한테 성이 안 차지. 조금만 닫아줘. 뭐 호응해줘서 진짜로 고마워. 정말로 감사해. 근데 네 말 듣다가 내 말을 까먹어. 네 말 듣다가 내 말을 까먹었어. 무슨 근데
이 사람 신랑처럼 법 없이 살 사람 없어. 법 없어도 산다고. 맞아요, 진짜. 법 없어도 살고 정말로 얌전하게 생겼지. 네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아까 그랬잖아. 성격은 네가 더 좋다고. 멍청아, 너는 지금까지 헛똑똑으로 산 거야. 얘하고 둘이 동생한테 아 나는 잘났구나. 얘는 뒤에서 웃은 애지 앞에서 웃잖아. 어? 너 무서운 동생 두고 있는 거야. 내가 둘이 살을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라 너 사람 눈이 크네라. 사람 똑바로 봐. 잠깐 충격 먹었어요. 아니야, 근데 배울 것은 배워야 돼. 네가 네가 얘 성격에서 배울 거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얘 성격으로 홀라당 팔라당 깔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아, 그쵸. 나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어?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먹어 보이지도 않아. 30대로 보여. 그치? 네. 30대에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쉽지가 않아. 다 놀기 바쁘고 살기 바쁘고. 근데 이 아이는 통장에 들어가기 바빠. 맞아요. 그리고 통장에 돈 들어가면 빼맸잖아. 죽는 줄 알아. 아, 맞아요. 응? 너하고는 틀려. 돈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어? 저는. 너는 마음만 돈 벌고 싶어야. 얘는 실천적으로 돈이 들으면 그걸 옮긴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네, 저 마음이 더 돈 벌고 싶, 마음이 더 크지. 그러니까 마음만 돈 벌고 싶어야 너는. 아까 내가 한자락으로 말해줬잖아. 여기다 돈 넣어, 여기다 돈 넣어. 왜 돈을 여기다 넣어? 은행에다 넣어야지.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자요? 잘! 잘! 잘 살아! 잘 살아! 어? 아니 뭐 동생은 욕심이라도 있고 하는데 저는 욕심... 그리고 마인드가 100이었어. 전략정신이 마인드가 100이었어 야이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온 거지. 얘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거지. 커서 이 아이가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는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속삭이지는 않았을 거야. 내 부모 귀하게 여기는 아이가 이 아이야. 맞아요. 그래서 미워할 때는 한 군데도 없는데 내 다 풀이 못한 것은 내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너 서방이잖아. 어떻든 저렇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방한테 한 거지. 내 자기 지 신랑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야. 서방이 받아주고 서방한테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살았던 거 서방한테 보상받고 사는 거야. 그 서방이 이 유튜브를 꼭 봤으면 좋겠어. 아,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아. 진짜로. 왜냐면 서방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 어? 우리 마누라 맨날 나만 때려잡나 보다.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내가 어린 노릇 했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받아줬어야 되고, 부모 것도 받아줘야 되고, 동생 것도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형제 것도 받아줬어야 되는데, 살면서 받아본 것은 내 서방이 처음이거든. 아, 맞아요. 내 서방이 처음이다 보니까 내 서방한테 다 하는 거야. 그냥 내 서방한테 그게 애교야. 아, 말을 하자면 애교구나. 그게 애교야. 묵뚝뚝한 애교. 어? 묵뚝뚝하게 끌려가는 애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나가면 꼭 서방이 봐줬으면 좋겠어. 신랑이 이 사람 신랑이 꼭 봐줬으면 좋겠어. 내 마누라가 상처가 깊은 여자구나. 그리고 마누라 잘 얻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야무진 마누라 요즘에 없어. 이렇게 똑똑한 여자 마누라 없어. 그리고 알뜰살뜰하게 사는 애들 요즘에 없어. 그리고 남들한테 그다 관심이 없어. 맞아요. 남이 불나든 물나든 홍수나든 관심 없어. 맞아요. 진짜. 첫째는 내 집, 내 가정. 그다음에 둘째는 친가 시댁. 아, 친가 시댁 이거뿐이지. 친가 시댁 솔직히 관심 없어. 지금은 내 다음에 애기 낳고 막 이제 그 살잖아. 그럼 내 식구밖에 모르는 애가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쓴 그것만 조금만. 네. 그만. 네. 조금 뭐를 아끼려다가. 조금 뭐 아끼려다가 네. 정말로 네가 큰 걸 놓칠까봐 걱정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인심 다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된다. 맞아. 이 말을 하는 거야. 인심 잃지 말고 살아. 네. 마인드는 좋으나 네. 사람이 그렇잖아.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인심 살 수 있고 맞아. 천 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인심 살 수 있는데 네. 너는 그거 갖고 덜덜덜덜 떨잖아. 네, 저 진짜 떨어요. 떨지 마. 네. 너 네 동생 몇 년 알았냐? 얼마 안 알았어요? 1년? 야, 1년이라도 나 얘 처음 알았어. 얘 너도 처음 알았어 이 자리에서. 네. 근데 어떻게 나보다 더 모르니? 아니 근데 저도 조금만 네.
얘가 이런 성격이지 하면서 난 안 남으냈으면 좋겠어. 야, 아, 나도 이런 마인드라면 아무리 언니일지라도 나는 이런 마인드라면 나도 이런 마인드라면 배워야 되겠다. 그러나 남들한테 쓰고 안 쓰고 그건 배우지 마. 그거는. 근데 막 나처럼 무식하게 퍼진 것도 배우지 말고. 넌 나처럼 너무 무식하게 퍼지니까. 안 보여요, 돈이? 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상처가 커. 아. 돈은 둘째 치고 상처가 커. 마음도 퍼지고 뭣도 퍼졌다 보니까 상처가 커.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처를 이 나이 처먹고도 상처를 받더라. 근데 이 안에 상처받을 일 없어.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 이미 받을 거 다 받고 지 남편한테 보상하는 것 뿐이고 다 또 상처 어떤 상처가 온다 친들 지가 다 각오할 준비도 돼 있고. 맞아요. 그렇게 받았지. 다 준비가 돼 있는 아이야.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어? 아, 나 무섭네 앞으로. 상처 아 받기 싫은데. 그리고 너를 넣으면은 무슨 장사를 시켜야겠다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이쪽만 보고 너를 생각하면서 뭔 장사를 시켜야 되나 수없이 생각을 해. 아유 감사합니다. 예. 들어오는 게 없어. 에? 들어오는 게 없다고. 아 수입이? 아니 얘를 뭔 장사 시켜서 아 뭔 장사 시킬지 생각나시는 게 지금 떠오르는 게 없으시구나. 들어오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이쪽을 자꾸 점을 보면서 자는 뭘로 내가 장사를 하라 그래야 될까? 이거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뭐 가이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건 좋아하거든.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역마살이 장난 아니거든. 선모시마거든. 선모시마. 너도 입 벌리지 마. 걔 같은 년아 말하라고. 아니 저 맞아서 아니 이게 입이 벌리게 되네. 그쵸. 이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약간 진짜. 아니 죄다 입 벌거든. 입 벌리지 마. 말을 하라고. 네, 근데 네. 너는 마스크 입었었어. 죄송해요. 마스크 안 써? 아 쓸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저 약간 선모 남 그리고 부딪히는 것도 남자랑 부딪혀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하고 많이 하면서 네가 그런 막 예를 들어 그런 일을 한다.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일을 하면은 넌 누구보다 네 적성에 맞아. 와, 그쵸. 내가 오늘 너 좋은 거 가르쳐 줬지? 네. 이 학원 절대 사업하면 안 돼. 너가 당해. 아, 저 당해요? 절대 당해. 와. 너는. 5대5로 딱 갈릴 줄 알았는데. 아니, 호객은 너는 다 끌어, 밖에서. 호객 다 끌어. 쓴맛, 단맛 다 빼서, 저기 밖에 오는 사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손 빼뜨려 찔러. 이 아이가 알아서 다. 다 처먹고 해서. 아. 잘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그러나, 얘한테 왠지 모르게 내가 뭐 지는 느낌이 들어. 왠지 모르게 내가 뭐 뺏겠는 느낌이 들어. 너도 모르게. 아, 내가? 네가 되게 강한 애 같지만 너 강하지 못해. 이 멍청한 년아. 이 헛똑똑아. 진짜 약한 것 같지, 얘가. 진짜 약한 척. 어리어리어리. 스리스리스리스리. 여자. 천상 여자. 여자 같은 소리 어째 빠졌네. 그러니까 남들은 약간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반대로 바꿨다 말하면 돼. 제가 걱정했던 부분, 제 검은 속내를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혼날 것 같은 이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 검은 속내가 오면서 차에서 막 얘기해. 야, 나 강아지 싹 이럴 땅이야. 이럴 때 쓰는 거야. 역시 선생님 진짜. 그치? 네. 진짜 대단하세요. 나한테 우리 따로 나갈 것 같아. 어? 나한테 우리 따로 나갈 것 같아. 따로 나갈 것 같아? 내가 이 간절 시켜서 싹 붙여야 돼? 그러니, 근데 너한테 좋은 거 줬잖아, 내가. 좋은 거 줬잖아. 내가 얘만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그니까 무당어, 머리는 이쪽도 좀 보고, 네. 가슴 이쪽도 보는 거야. 지금 둘이 안 됐다고 정말 안 보는 게 아니야. 맞아. 지금, 이쪽으로는 너하고 대한 점을 보고 있고, 이쪽으로는 네. 저의 점을 보고 있는 거야. 쟤는 뭘 시켰으면 좋겠어. 내가 점을 보면서도. 쟤는 선모스마에 네. 역마살이라면 짱이야. 근데 왜 남자가 없을까요? 역마살하고 남자랑 똑같니? 지금 무식한 년. 아우, 진짜 되게. 용용아! 용용이 오라 그래. 누구 오시라 그래? 용용님 불러봐. 아니 크게 여기서 불러도 돼. 앞으로 이렇게 무식한 애들 들어가면 죽어. 아니 무식해도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니? 아직 끊지 마. 안 끝났어. 네. 아니 전문 용어로 잘 모르니까. 아니 역마살 강하다니까. 근데 남자가 없으니까. 역마살 강한 거고 남자 없는 거 어떻게 똑같아. 아니, 이 무식하. 아니 근데 역마살... 끊어. 아니 끊지 마.
재밌어. 나 왜 불렀어 그러면? 이렇게 무식한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아 너 왜 무식한 거야? 어. 아 그럼 아 있긴 있어요? 저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있고 그리고 아 너무 잘됐다. 있고 한 가지만 더. 네. 이 언니가 가슴 머리스러운 돈노돈해. 네. 근데 이 언니가 어렸을 때 네. 너만 집안의 환경이 안 좋다 생각하지 말고 네. 진짜 안 좋은 언니는 이 언니야. 네. 너무 많이 안 좋은 언니야. 네. 여기서 다 까발 일은 않을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고 도망다니는 거야. 아... 집을 피해서 어렸을 아... 때부터. 그래서 자꾸 그런 머리를 잃어버리려고 해. 마음에서. 네. 근데 그건 고마운데 몸은 잠재 의식을 하고 있는 거지. 아... 응. 그러니까 네가 네. 보듬어 줘. 아까 나의 속 검은 그건 속 검은 게 아니야. 네. 너의 산을 살아가는 마인드지. 네. 검은 속 네 검은 속은 아니야. 네. 응? 그러니까 오히려 언니가 너를 챙겨줄 게 아니라 네가 언니를 챙겨줘야 돼. 아 맞아.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네. 그러니까 전이는 강해. 강한 언니 아니야. 네. 네가 너는 솔직히 응? 계산적이라 똑똑히 할 거야. 헛똑똑이. 저 많이 계산적. 만약 한다면 네. 네가 봤을 때 네. 헛똑똑이야 전이는. 아... 그치? 헛똑똑이를 네. 네가 조금만 잡아줘라. 네. 조금만 잡아주면 그 헛똑똑이가 이 마음 잡게 도와줘라. 네. 마음을 못 잡고 있어. 그래서 아... 갈팡질팡. 아, 뭐... 돈은 벌고 싶은데 네. 나 여기서 울면 안 되지. 나 여기서 울면 안 되겠지. 왜 그러세요? 마음이 안쓰럽잖아. 아... 그러니까 네. 오할 것 없는 네. 조그마한 새. 나 요즘 표현력도 되게 좋아졌어. 근데 발음이 겁나게 세. 이빨하고 나서 더 세. 나 이빨하니까 되게 젊어 보이지 않니? 너 나 편이 아니라 좀 맞다. 아 근데 몰랐어.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워서요 진짜. 그치? 네, 진짜로. 저 또라이 새끼가 맨날 못 살겠다고. 사진을 어떻게 찍어주시길래. 그치? 네 진짜로. 그리고 사람들이 실물이 훨씬 더 이뻐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못생겼어. 아니 아뜩한 사람이 이쁘다고 써주는데 저지랄 떨고 있다. 아이씨. 근데 제가 이제 제가 많이 계산적이잖아요. 저는 많이 계산을 하고 저는 당장 통장에서 제가 뭐 쓸 돈을 다 써버리고 10만 원을 뭐 다른 통장에 빼서 쓰는 게 저 너무 덜덜덜. 아까 있잖아요. 말했잖아. 맞아요. 근데 이 언니한테만큼은 그게 계산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잘 써가지고. 아니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언니를 부탁하느라 했잖아. 네네. 근데 네 마음이 아까 그 네 말 이건 네 말 네 말 듣고 따라하는 거야? 네. 새까만 게 안 보였어. 아... 아... 새까만 게 안 보였어. 누구한테? 저한테요? 응. 맞아요 언니. 근데 아니 진짜야. 내가 너네를 점을 여기서 네. 막말로 100%까지는 못 맞추겠지만 네. 만약 99%를 맞췄다 이 말을 믿어도 돼. 100% 맞췄으면 더 고맙고. 너무 신기해요. 너무 담아줘서. 담아줘서 신기해? 너무 네. 고맙고. 근데 이 말은 진심이야. 이 말은 아까 너네 언니 좀 부탁할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여기서 속에서 무당 다 있거든. 그래서 부부싸움을 잘해 무당은. 아, 우리 신랑은 하고 둘이 하의를 했어. 우리 신랑은 꽁어 있어. 어. 막 웃고 다녀. 네. 여기서 짜증난 게 그대로 와. 오. 그러면 참다 10분 있어. 씨발 그만하라 그랬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신랑 나 왜 내가 뭐. 그리고 마음을 들켰으니까 도망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무당들은 부부싸움도 잘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어. 아마 핑계는 아닐 거야. 네. 그러니까 넌 돈 벙드는 거 그냥 어 이게 머리는 깡통이야 솔직히. 와... 머리는 깡통이면서 꽉 찬 줄 알았어요. 아니 맨날 너 돈만 본대. 맨날 돈만 본대. 근데 뭘로 돈 벌 거냐고 했잖아. 뭘로 네 중심 난성이 내가. 그래서 종이랑 펜으로 맨날 써요. 쓰려고 이렇게 쓰려고. 야 나는 너를 100살 있는 애가 그쪽으로 풀어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부터 써 언니니까 네, 네. 그냥 저기 나이하고 네, 네. 띠하고 나 찾기 뭐하니까 네, 네. 뭐 무슨 년 쓴 세트마다 다 찾아야 돼. 네 알았어요. 띠하고 나이하고 생일하고 왔어. 저기 그 뭐냐 여름 그 사실 내가 사주 공부 아는 사람이라 이거 봐도 몰라. 진짜예요. 미안해요. 그럼 뭐 내가 사주 공부를 했어야지 이걸 보고 알지. 안 했는데 어째. 온지살 먹고 상추살 그건 알아. 근데 그 하시면 뭐예요. 어차피 저희 보고 다 나오시는데. 그치. 위에가 누구니? 저요. 둘 다 돈복은 있다. 아 다행이다. 둘 다 돈복은 있어. 아.
둘 다 돈복을 입고 네. 만약에 둘이 말을 한다면 네. 얘는 가슴이 너무 애로워. 애로워. 네. 진짜 텅 빈 것 같아. 쟤는 아니라고 네. 말하겠지만 텅 빈 것 같아. 아 나도 볼 줄 아는구나. 그러면 굶은 심장 할아버지 죄송해. 저런 이거 공부 안 해서 모르는 줄 알았어. 할아버지가 봐주시는구나. 근데 이 애는 정말 있잖아 신기 강해. 제가요? 제대로 봤네 내가. 제대로 받고 신기 강해. 근데 그 신기는 네. 네가 다른 걸로 불명이 풀어먹으니까 네. 얘기를 안, 너는 얘기를 안 오고 네. 또 네가 오려고 생각지도 않고 너는 얘기를 내릴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네. 걱정을 안 해. 단 덤벙덤벙 하는 언니를 부탁하노라. 네. 네, 저도 뭔가 모르게 이제 너무 이것저것 제가 느낌이 쎄한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빌었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빌기만 빌은 게 아니야. 네. 뒤에다 몰래 뭐 감춰놨었어. 아, 그래서 엄마는 거기까지 모르셨구나. 아니, 말 안 하고 싶었겠지. 아. 그리고 또 그 위에 할머니가 아니면 위에 할머니가 빌었던지 나한테 막 네 아까 들어왔을 때 징 깽가는 소리가 진동했었거든. 아. 그래서 이 말은 뺄까 하다가 네. 너무 요즘에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노트북도 맨날 했던 말만 하면 지겹더라고. 우리도 오늘 좋은 사람이 왔으면 구독자가 네. 그냥 다 똑같은 점이거든. 점인데도 그냥 이런 점을 안 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트북을 안 보려니까 네. 그럼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 꺼도 돼.